적도 아래 자리한 지상낙원. 세이셸 최대의 섬 마해를 떠나 육지 거북의 천국으로 알려진 외딴 섬 큐리어스로 떠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와 아담한 해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말로만 듣던 거북이들의 천국. 해변에서 몇 걸음이나 뗐을까요? 오. 세계적인 희귀종 세이셸 알다브라 육지거북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오, 와. 그냥 거북이가 그냥 천지네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누워있어요. 신기하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녕. 안녕. 오. 안녕. 희한하게도 사람을 피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 아, 안녕. 오히려 목 옆을 살살 쓰다듬어주니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아, just real. Yeah. Everywhere. My God. Looks like a dinosaur. Yeah. It loves scratching. 거북이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 정부에서 어딘가 보호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이곳을 정해서 한 200마리의 그 거북이를 이주시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44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 쭉 무인도였던 큐리어스 섬에 육지 거북들을 이주시킨 것인데요. 그 이후 줄곧 이 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200여 마리의 거북이들이었습니다. What is this? This is called a flame flower. Ah, flame flower. Oh. 녀석 식탐이 엄청납니다. Very powerful. 굉장히 힘이 세요. 무는 힘이. 저한테 와요 지금. 뭐 해달라고 오는 거지? 뭐지? 먹을까? 가이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What he likes now? He wants to eat your shorts because your because it's green. 아, 그래. 와. 어쩐지 녀석과 친해진 기분입니다. 나무와 풀밭이 거의 전부인 큐리어스 섬에서 건물은 좀처럼 보기 드문데요. 용도가 특별합니다. 아, 여기는 거북이 새끼들이 있네요. 어른 거북들이 섬 전체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과 반대로 새끼 거북들을 울타리 안에 가둔 이유는 뭘까요? Is that the rats? Cannot eat them. Ah, in this island, there's rats. There's rats. I see. 세이셸 사람들은 인위적인 제약보다 최소한의 보호로 이 멸종 위기 거북이들의 생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We cannot take a small female and put it out with the big male because the big male will come on top of it and crush it. So they have to be the right size to put them outside.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세이셸 전역에선 이 거북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이 크기가, 야, 카리스마 있어. 둥둥 막 울퉁불퉁하고, 오. 아. 이게 길이가 한 1m 50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길이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덩치가 크고요.
당당해요 아주.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로이 해변을 누비는 이 장수 거북의 삶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라디그 섬으로 향합니다. 전체 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8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아담한 섬인데요. 마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 듯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세이셸 여행의 손꼽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나는 질주 끝에 도착한 곳은 라디그의 명소 중의 명소로 꼽힌다는 곳입니다. 자전거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입로에 딱 들어서자 어디에서부턴가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복장도 비키니 차림인 걸 보면 이곳은 아마도 바다로 이어지는 길인가 봅니다. 어, 이거는 산호네요. 죽은 산호인데. 따뜻한 해류가 지나는 깊은 바다에 사는 산호. 그 산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이곳이 아주 오래전 깊은 바다였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길을 따라 이어지는 이 거대한 바위군도 범상치 않습니다. 마치 태고 적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 것만 같은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곳은 바로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해변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세이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명소 중 하나가 된 라디그 남서쪽의 해변, 앙스수스다정입니다. 햇볕의 각도에 따라 회색빛과 분홍빛으로 색깔을 변주하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인해 그동안 보아왔던 여느 바다와는 전혀 다른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아, 이곳이 그 유명한 앙스우르스다르정 해변입니다. 라디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우면서 유용한 해변인데요. 그 돈의 원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그 라디그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자 관광객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의 기억을 남겨주는 곳이네요. 눈부시게 파란 바다와 살랑이는 바람. 만일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치 하나하나가 비현실적으로 푸르고 맑습니다. 거기다 유명세에 비해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조용히 휴가를 즐기려는 유럽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모입니다. 이제 막 결혼식이 시작될 거랍니다. 신랑 신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네요. 입장합니다. 아, 멋지다. 하객들이 휴가 겸 올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이른바 데스티네이션 웨딩인데요. 모두들 함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프라이빗하게 해서 저희가 가까이 못 가지만 제 마음속으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신랑 신부. 지켜보는 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지금 결혼식 하는 그 신랑 신부한테 그래도 지나가는데 축하의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저희 축하를 받아줘야 될 텐데 좀 걱정됩니다. Hello.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It's, yeah? It's a pleasure. Okay. It's a pleasure to meet you. Thank okay. you. Thank you. Congratulate. That address. Nice. Thank yeah. you. Thank you very much for making this beautiful scene for us. Okay. Thank you. Yeah. How do you find out this place? It's unbelievable. So there's the white sand and the rocks and it cannot told or tell you the yeah. feelings because it's it's like unreal. Yes. Unreal. Yeah, it's, yeah. This unreal. Yes. The color of the sea. Yeah. Yes. This is a very big dream from us to marry here. Uh-huh. And yes. You're welcome. Come on, too. Yeah. 식인 참석을 못했지만 디프리엔 초대를 받았습니다. Cameraman. Wow. Thank you. Yeah, yeah. What's the most outrageous thing? One for you. Ah, yeah. And one for you. 감사의 의미로 한 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I'm a singer. I'm a singer in Korea. Mama, Gangnam. Are you famous? But I'm a classical singer. Okay. Opera singer. I would like to sing for you a little bit. Will you show mercy? 막상 부르려니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보다 더 긴장됩니다. When I am down and my soul so weary and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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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우정을 가능케 한 환상적인 풍경. 이 소중한 기억만으로도 제게 세이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여행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행이 주는 힐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